사업체를 어떻게 찾는지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. 보통 이제 우리가 사업체를 새로 찾으려고 하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. 아, 그거 옛날에 나도 생각했는데. 혹은 내가 10년만 빨리 태어났더라도 그거 내가, 그런 일은 없어. 요새 이런 말 있죠.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이틀이 있어요. 어제하고 내일이에요.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오늘 해야 되거든, 오늘. 그래서 이 오늘 하는 게 뭐냐면 사업체도 오늘 찾는 거예요. 오늘 내가 불편한 게 뭐지? 길거리를 걸으면서 만약에 저기 강남 사거리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걸어온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제 망했는데 내 사업체를 새로 찾겠다 마음먹고 거기서부터 여기 걸어오면 한 10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 찾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특징적인 게 이거예요. 불편함을 개선하는 거는 모두 다 사업체예요. 한 번도 뭐가 불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 못해. 그래서